많이 했더니 네. 입이 아파요 지금. 아유 우리 그 물론 비구독자님도 계실 거고 구독자님도 계실 테지만 네. 통화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도록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럼 저는 또 응대를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뭐 중부 내륙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경부고속도로로 온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천안 지나서 네. 청주 지나서 뭐 신탄진 대전 지나서 이제 그 조금만 더 내려오면 추풍령 휴게소라고 있어. 네. 추풍령 휴게소 한번 쉬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네. 자 천안 지나서 충주 지나서 대전에서 대전 통영고속도로 빠져버리네. 그러면 이제 통영 삼천포까지 가는 거야. 얘기가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거 갔다가 다시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다시 와야 돼. 돌라 그러니까 약간 죽찍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데 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싹 돌아가서 이렇게 오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일을 그만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입만 살아있으면 상담원에서라도 먹고 살 것 같아. 하도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인정합니다. 이만합니다. 하루에 제가 전화를 엄청 많죠. 네. 물론 이제 문자 카톡은 제외입니다. 그럼 손가락 운동 맨날 해요. 네. 손이 여기 이걸로 제가 한 손으로 보통 하잖아요. 네. 남들 두 손보다 내 한 손 거의 아마 비교 대상 안 될걸요. 저거 어지간해서는 타수 엄청 제가 빠르거든요. 이거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연습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입도 계속 이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한 10만 원짜리 모터를 하나 달아드릴 것 같아. 지금 이 모터 용량이 딸립니다. 마력수가. 자 오늘 이제 조그만 애들 네. 아가들 두 대를 준비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총님도 아가들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하죠. 아주 귀엽고 뭐 아기자기한 그런 차량인데 네. 일단 두 대 중에서 한 대인데 좀 네. 나이가 먼저 좀 젊은 애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네 뭔 차입니까? 자 이 차는 2019년형 기아 네. 더 뉴 레이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그냥 레이가 아니고 앞에가 더뉴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기색. 네, 기색. 사고 유무는 없어요. 무사고예요. 네, 그러면은 무빵. 네, 무식한 말로 무빵. 무빵이다, 무빵. 네. 자, 주행거리도 좋네. 네. 그럼요,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4년, 5년 됐죠. 거의 5년 다 돼가죠. 15,000km. 그러니까 19년식이잖아 이게. 네 맞아요. 19년식인데 2024년도니까 지금 5년차 됐죠? 네. 근데 15,000km면 와 이거 1년에 한 3, 5, 15 1년에 3,000km 탔다는 결론이네. 3, 5, 15 딱 맞잖아. 네 맞아요. 1년에 3,000km면은 차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그래도 없으면 아쉽고 그렇죠. 약간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하신 차죠? 네, 중고로 맞습니다.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중고로 구입을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좀 큰 놈을 바꿨어.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차죠? 캠핑카. 예, 스타렉스. 그렇지. 4륜 구동에 들어간 놈으로 네. 캠핑카로 이제 기변을 하시면서 바로 옆에 사세요. 가까이 사세요. 맞아요. 예. 울산분. 네. 대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뭐 주행거리 좋고 사고 없고 옵션도 많아요. 자, 프레스티지급이죠? 네. 자 스마트키, 스마트키 기아 정품 내비,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작동 잘하고요. 네. 풀 오토 에어컨, 시트 열선. 네. 앞에도 되지만 이 차는 또 뒤에도 돼. 뒤에 오. 이제 모닝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모닝 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뒤에는 원래 없어. 레이가 좀 더 약간 경차치고는 좀 고급형이거든. 그리고 핸들 열선 손따 있고 VDC 있고 무슨 좋죠? 네, 접이미로 좋아요. 되고. 특히나 이게 레이는 또 이 공간 활용성이 아주 뛰어나요. 진짜 넓어요. 수납 공간, 그리고 머리 공간, 또 트렁크. 트렁크도 넓고. 트렁크 열고 히트 폴딩하면 차박도 해요. 레이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야, 이 모닝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쓸 수가 없어요. 충분히 모닝 타잖아요. 네. 같은 경차인데 비교 되죠. 공간만큼은. 진짜 완전 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조금 큰 경차를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좋아. 근데 나이죠. 반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요? 단점이? 뭐요? 단점이 모닝과 비교시 뭐가 단점이지? 돈을 더 줘야 된다. 아! 같은 연식의 모닝과 비교하더라도 뭐 2013년식, 14년식 구형 레이잖아요. 네. 똑같은 연식인데 이게 모닝하고 사실 엔진 똑같아요. 차체만 틀린 거야. 네. 근데 같은 연식의 모닝과 레이를 산다 비슷한 옵션급으로 산다 그럼 레이가 훨씬 더 비싸. 돈을 더 줘야 돼. 아
그만큼. 그런 단점이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로지 그냥 출퇴근만 쓴다. 애들 통학 발휘하고 네. 출퇴근 발휘만 한다 그러면은 모닝이 실속이 있을 수 있고 네. 가족 차로도 가끔씩 쓰고 캠핑도 뭐 좀 다니고 그리고 출퇴근도 하고 짐도 좀 실어야 되니까 이제 그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경차 혜택 그거는 이제 버리지 못하고 네.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레이가 답은 답인데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레이야 뭐 워낙 이 인기 차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방송 가격도 충분히 싸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 대비 2018년 시 가격으로 드릴게요. 오 진짜 가격 얼마입니까? 예 방송 가격으로 네. 1,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이죠? 네 사고 조금 있고 네. 뭐 색깔 빨간색에 옵션 좀 안 들어간 거 이런 것도 1,300만 원 넘는 거 허다합니다. 네 보시면 근데 검증 제가 다 해드릴 거고 15,000km 검증할 게 뭐 있어? 히트도 사용감 전혀 없어요. 깨끗해요. 2연식이 올해 2km수의 2연식에 뭐 차가 조금 이렇게 뭐 이상 있다 하면 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는 거지. 예, 엔진 오일도 우리 그 사장님께서 네. 최근에 교환하실 때 아, 그러셨대요? 키로수가 이제 말해주듯이 25인승 버스로 하세요. 아, 그 버스 이제 그걸로 업을 하시는 분이야. 차로 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뭐 교환하고 차 타지도 않았대. 정자 한번 갔다 오신 게 다고. 아까 제가 통화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타셨대요. 제가 어쨌든 하부전 가서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네. 엔진 오일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근데 2km 쓰면은 브레이크 패드든 뭐든 사실 할 게 없어. 땡땡이요. 네, 사실 할 게 없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 차원에서 네. 뭐, 한번 보자 뭐 이런 의미인 거지. 네. 자 그러면 모닝으로 넘어가서 충분히 네. 네, 그 모닝도 옵션이 요놈 못지 않아요. 아, 요놈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한데 좋지요. 네. 네. 그놈은 이제 아베오로 바꿔가시면서. 아시죠? 부산 분이잖아요. 맞아요. 예. 나의 아베오. 예. 아, 아까워. 아까 그 아베오 때문에 충분히 울 뻔했어. 그거 뺏겨가지고. 예. 이게, 가성비는 어쨌든 모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키로수는 예시대 많이 안 탔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갖고, 아니, 바꿔가서. 네. 바꿔서 한번 타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놈도 키로수 좋네. 자, 이, 아까 레이도 그렇지만, 네. 얘도 연식 때 굉장히 작게 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자, 오늘, 이, 아니, 그 두 번째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 2014년 8월 등록된 기아 올뉴 모닝 럭셔리 15년형입니다. 아, 예. 저 주행거리는? 주행거리는 68,000km. 자, 색깔은. 진짜. 요성하네요. 색깔 이거 색깔 저는 자주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뭐 체리색, 자주색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사고 유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예. 무빵입니다. 네, 빵무죠. 네. 그러면은 자 주행 거리가 네. 와 이게 지금 횟수로는 10년 차 됐어요. 맞아요. 보면. 근데 68,000이라 그러면 1년에 6,800km. 정도. 진짜 안 타셨다. 7,000km 평균 계산했을 때 7,000km 채 안 타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주행거리 되게 작은 편이죠. 네. 아까 그 차가 1년에 뭐 한 3,000km 네. 정도 보면 되잖아, 그죠? 네. 3,000km 정도. 또 많이 안 탔다. 진짜 네. 새 차 같아요. 네. 부산 고객님이 타신 차예요. 맞아요. 관리사. 이거 미션오일이고, 네. 뭐, 저기, 하여튼 뭐라더라? 하여튼 뭐, 이게 경정비를 얼마 안에 네. 싹 다 하셨다 그랬어. 오, 그러셨대요? 직접 이제 타고 바꿔가셨잖아. 아베오, 맞아요, 맞아요. 아베오 구입하시는 분, 네. 점잖으시고, 되게 양반이셔. 사장님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하부전 가서 제가 뭐, 또 살펴볼 겁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제 고객님 말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믿어요. 그렇죠. 믿지만 다른 파츠를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이렇게 담보를 드릴게요. 절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믿고 싶어요 저도. 자 내비게이션 네, 스마트 키 네. 정품이죠? 네 기아? 정품입니다. 문도 레이와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되고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되고 네. 풀로터 에어컨 전자동 에어컨입니다. 네. 여기 그 버튼 시동 말씀드렸죠? 네. 주무님은 요구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USB 아이팟 포트고 시트 열선 있고 예 맞아요. 손따도 여기 있네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주무님 손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거 좋네. 손따 있으면 되지 뭐. 여자분들은 손따 있어야 돼. 맞아요. 남자는 뭐 없어진다지만 자 불박 하이패스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자리는 투어도 그렇죠. 그냥 타라. 레슨이 없습니다. 하려면은 장착은 가능해요. 근데 레이는 이제 그 상위 버전은 있지만 이 차는 이제 이것도 상위 버전이긴 해요. 럭셔리니까. 네. 근데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 키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후속 열선은 없어. 여기 차별점을 좀 둔 것 같아요. 그래도 레이가 좀 더 차값이 비싸니까 신차든 중고차든 당연히 맞아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차가 좀 크니까 좀 부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레이가 또 이것도 높잖아. 크고. 진짜 금방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탔잖아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예. 차이 나.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이거 경차는 사실 뭐 이게 넓은 맛으로 차가 큰 맛으로 경차를 타신 분은 없잖아. 아 그럼요. 레이에 비해서 이 차가 좀 작다는 거지 그냥 경차의 어떤 그런 기준에는 들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이거보다 커도 네. 차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차를 아바떼만하게 만들어 주셔도 이게 안 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네.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높이를 키운 거고 폭하고 길이는 제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것도 디지털 계획이 다이다. 가운데는. 야, 좋죠. 좋고. 뭐, 딱히, 뭐, 아까 레이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네. 뭐, 특별한 이상 있는 게 없어. 네, 너무 그냥 주행 느낌 너무 좋아요. 네. 레이보다 연식이 더 좋지만, 아니, 더 되긴 했지만, 여기 히트 봐봐요. 너무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고, 사용감 거의 아예 없다라고 봐도 돼요. 없어. 핸들 상태도 깨끗하고. 깨끗하고. 센터페이스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 맞아. 아 이거 연식 대비 레이는 새 차급이니까 당연히 깨끗하다 되는 게 답인 거고 네. 이 차는 연식이 진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중고차보다 더 깨끗해. 완전. 네. 아, 한 번씩 중고차 타면 긍먼지가 안에 그냥 새 차를 1년에 한 두 번만 하는 건지 이건 깨끗하네요 차가. 네, 돌았을 때 깨끗했어. 조만간 할 거예요. 네, 조만간에 언제요? 내년 이맘때요? 아니요, 진짜 이번 주 내로 할 거예요. 아, 이번 주 내로? 네. 아, 꽃가루 다 날라갔으니까 해도 네.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비도 올 거 다 왔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그래서 진짜 할 예, 거예요. 예, 더워 죽겠어요, 지금. 아,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주행 느낌은 봤잖아요. 네. 마지막 이제 방송 가격 남았죠? 예, 방송 가격 남았죠. 자, 방송 가격은. 550만 원입니다. 네, 550만 원. 네. 자, 연식 대비, 옵션 대비, 주행거리 대비 가격 쌉니다. 진짜. 이것도 600만 원 넘는 거 허다예요. 진짜 맞아요. 이 정도 주행거리도 뭐 자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비싸 가격이. 특히나 옵션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더 비싸지요. 다 거의 평균적으로 620만 원씩 다 합니다. 넘어갑니다. 네. 사고 좀 있어야 뭐 600 밑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차는 사고까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아, 주차다 저희가 이제 검증을 이제 해서 네. 이렇게 전시를 해 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